그래서 제가 일단 드래곤 타입 4000왕부터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X버전에서 똑같은 순서로 지금 4000왕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용 날개 뒤에 숨어있는 4000왕 네, 싸우겠습니다. 아, 날개 뒤에 용머리까지 있었네요. 그거 까먹고 있었네. 그렇다면 툰베어를 일단 1등으로 놔야겠어요. 뭐 얘도 솔직히 드래곤 크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왜 앞에 놓냐면 그 고드름 던지기를 쓰기 위해서 앞에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영리는 아니까 준비는 괜찮게 됐고요. 솔직히 저도 드래곤 타입 4000왕이 제일 긴장돼요. 왜냐하면 드래곤 타입이 여러 포켓몬 타입들 중에서도 조금 강한 타입이니까 제가 드래곤 타입이랑 싸울 때는 약간 긴장을 하는데 싸워야 되긴 싸워야 되니까 4000왕과 싸우겠습니다. 영어 이름은 드라스나이네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애는 독 타입에다가 드래곤 타입 포켓몬이 나오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에게 독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빨리 고드름 던지기로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 고드름 떨국인가? 하여튼간에 기술 이름은 상관없고요. 첫 번째 포켓몬을 쓰러뜨렸습니다. 위스크레인에 침이 묻어가지고 제가 빨리 닦아냈어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했나봐요. 여러 포켓몬이 레벨업을 하네.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은 이제 노이번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툰베어에게 그 아르세우스가 착용하면 얼음 타입으로 바뀌는 고드름 플레이트를 착용시켜줬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얼음 타입의 기술 위력이 조금 증가하거든요. 아, 제가 화염방사를 알고 있네. 그래서 저 포켓몬으로 바꾼 거구나. 상관없어요. 얘도 쓰러졌고 방어력이 낮아서 제가 쓰러진 것 같고 이번에는 크리만이 나오네요. 크리만은 물리공격을 하면 이제 까칠까칠한 피부 때문에 특성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고드름 던지기가 특수공격인지 물리공격인지 특수공격인가봐요. 데미지를 안 받네 특성으로. 크리만도 한방에 쓰러뜨렸고요. 이제 알타리아가 나왔네요. 뭐 쓰지? 용의 파동? 무슨 기술인지 안 봤어요. 하여튼간에 기술을 못 썼네요. 파피콜이 기술 때문에. 영어 이름이 알타리아고요. 이제 한국 이름은 파피콜이죠. 그래도 이번 포켓몬스터 Y에서는 이제 포켓몬들의 레벨이 약간 낮아가지고 그래도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4000왕이. 그래서 내 세 번째 4000왕도 깼고요. 제 툰베어를 회복시켜줘야죠. 결국에 툰베어 한 마리로 다 쓰러뜨렸네요. 이거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회복약을 지금 제가 고급 상추약을 찾으려 하거든요. 툰베어가 체력이 많이 달았으니까 고급 상처약으로 쉽게 회복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네번째 4000왕 물타입을 주로 쓰는 4000왕에게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보니까 제가 물타입에 강한 타입은 이제 풀타입하고 전기타입을 알고 있는 그 드래곤타입 포켓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용 아이템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 자석으로. 자석이 이제 전기타입 기술의 위력을 약간 올려줘요. 예, 이 드래곤타입 포켓몬 지금 드래곤타입을 올려주는 용의 손톱이었던가 용의 이빨이었던가 그걸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석과 교체해줬고요. 지금 리자몽하고 화살코빈 최종진화는 잘 안쓸거고요. 그 개굴닌자도 잘 안쓰고 얘도 안쓸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희망은 지금 얘밖에 없습니다. 교체! 포켓몬! 그래서 마지막 사천왕과 싸울게요. 근데 영어로 이게 플러드 체인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홍수의 홍수난 방이에요. 홍수났다고? 하긴 이게 돌면서 물을 엄청 뿌려대니까 트레이너까지 물에 적시는데 좀 너무한 것 같고. 어떻게 도전하러 왔는데 옷을 다 적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 만들어가지고. 저장하고 일단 제가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사천왕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울타입에 대비를 많이 안해서 아, 그 고민하던 트레이너죠. 그냥 다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포켓몬 싸움이 예술이라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저에게 물어본데 그딴 거 상관없고요.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하고. 그리고 제 영어 이름이 시볼드네요. 이름도 왜 졌다고 그러지? 어쨌든 간에 가제 소문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10만 볼트를 쓰겠습니다. 처음으로. 뭐 하는 거지?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저거 어로라빔 같은 얼음 타입 기술인가 봐요. 아 회복했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쿨타입을 썼거든요? 저도 회복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체력 회복 가지고 고급 상처약을 쓰겠습니다. 저쪽 사천왕도 회복할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회복을 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영린을 쓰면 안 될 거야. 또 풀타입 기술 또 쓸게요. 그러면 제가 한국어 이름을 몰라가지고 용의 파동을 쓰네요. 아 저게 용의 파동 기술이었구나. 오로라빔이 아니고. 네, 한 번 더 써서 첫 번째 포켓몬을 쓰러뜨려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쿠스타가 나오네요. 계속 싸우겠습니다. 아쿠스타면 10만 볼트를 쓸게요. 아 빛의 장박을 올렸어요. 이제 특수 방어가 강해졌는데 빛의 장막 때문에 이제 10만 볼트가 특수 공격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 들어갔고요. 방금 그렇다면 제가 풀타입 기술 쓰겠습니다. 이건 물리 공격이기 때문에 빛의 장막이 안 통할 거고요. 제가 특수 장막이래 빛의 장막을 올렸기 때문에 풀타입 기술만 써야 될 것 같아요. 갸도스 나오네. 이거 안되겠어요. 포켓몬을 바꿔야겠어요. 갸도스가 물타입하고 비행타입이라서 10만 볼트 하면 4배로 다는데 이게 빛의 장막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포켓몬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위타입 알고 있는 기술을 바위타입 알고 있는 포켐몬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위 타입, 전기 타입을 못 쓰면 이제 바위 타입을 써야 돼요. 갸도스가 비행 타입이라서. 그래서 제가 포켓몬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 타입한테 지금 엄청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위 빛의 장막이 떨어질 때까지는 다른 포켓몬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갸도스 쓰러트리려면 용춤 쓰는 건가? 그렇네요. 용의 춤을 썼네요.
제가 회복을 할 거야. 사천왕이 회복 안 하네. 지진쓰네요. 상관없어요. 얘는 게하도스는 어차피 쓰러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은 맞죠, 바위 타입에다가 물 타입 포켓몬인데, 바위 타입, 아, 바위 타입 기술한테는 강철이 강했나? 왜냐면 아니에요, 그냥 싸워볼게요. 고민하게 만드네 되게. 지진 써볼게요. 지진 잘 안 통할 것 같지만. 어, 잘 통하네요? 원래 잘 통하는 건가? 아, 쟤도. 오! 비가 2가 남았어요! 내가 이길 거야! 이제 쟤는 상대 포켓몬 쓰러지겠네요. 오, 비가 2가 남아서 살았어요, 다행히. 오, 지진이 솔직히 셀 줄도 몰랐는데, 네 번째 포켓몬도 쓰러뜨렸고요. 이거, 절대형도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절대형도 필요 없고요. 아, 사천왕을 이겼네요. 네 번째, 마지막 사천왕도 이겼습니다. 그럼 이제 챔피언 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사천왕도 다 이겼고, 포켓몬을 완벽히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에, 오! 아, 11포인트 회복한다고! 제가 고급 상처약을 썼네요. 아, 뭐, 아까, 아, 돈 아깝지만, 그래도. 할 수 없죠, 이미 쓴 거. 솔직히, 개굴린자가 피가 단지도 몰랐어. 아, 얘 이미 살았지? 제가 딴 생각한다고. 어, 그러면, 고급 상처약을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이제 챔피언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챔피언 싸우려면 1층 간 다음에, 그 입구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죠? 저쪽 문이 열리고, 저희가 챔피언의 방입니다.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야죠. 그렇지만 아직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지갯빛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챔피언의 방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챔피언 방까지 올라갔고, 아, 여기서 또 저장할 수 있네요. 한 발짝 앞으로 가면 싸우게 되니까 저장을 했고, 이제 사천왕과 싸우겠습니다. 전 이미 정체를 알죠. 포켓몬 X에서 이미 봐서 하여튼간에 챔피언이랑 싸울게요. 아, 시끄러. 빨리 싸우자. 빨리 끝내야 좋지. 네,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디엔따네요. 포켓몬 리그 챔피언. 아, 또 챔피언과 두 번째 싸우네. 아, 루차볼, 아, 포켓몬. 아, 포켓몬 안 바꾸길 잘했다! 왜냐면, 비행타입 포켓몬이 나왔는데, 제가 10만 볼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석 안 빼기도 잘했네요. 솔직히, 챔피언, 포켓몬 X에서도 챔피언과 싸웠는데, 포켓몬의, 아, 그, 챔피언의 첫 포켓몬이 누군지 까먹어서, 포켓몬을 안 바꿨어요. 준비를 아까 덜 해가는데, 운 좋게도 제가 전기 타입 포켓몬을 알고 있는, 아, 전기 타입 기술 알고 있는 포켓몬을 첫 번째로 뒀네요. 다음에는 어로러스라는 포켓몬, 제 그거죠? 그 6세대 화석 포켓몬,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생기네. 그 얼음 타입 기술을 가지고 있죠. 얼음 타입인데 제가 화염방사로 쓰러뜨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체가, 체력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니야, 메가진화? 메가진화를 할까? 그래요, 메가진화하고 화염방사 쓰겠습니다. 메가진화 어차피 할 거 계속 쓰죠. 이자몽이 쓰러질 때까지. 나중에 저 챔피언도, 나중에 챔피언도 그 가디안 갖다 메가진화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리자몽이 이제 메가진화를 하면 저절로 그 뭐라 해야 될까? 빛의 장막을 쓰네?
말이 잘 하다 끊겼는데 저절로 불대문자 쓰고요. 지금 저절로 쾌청이 나와요. 이제 위자몽이 매가 지나면, 그래서 일단 불대문자 썼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불대문자가 아닌가 이게? 아, 상관없어요. 뭘라 부르든 포켓몬 지금 쓰러뜨리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포켓몬은 이제 그 누구라 해야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나오네요. 바위 타입 기술 쓸 것 같은데 그냥 싸우겠습니다. 그 6세대 화석 포켓몬이죠. 또 티라노사우처럼 생기네. 저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한번 날개치기로 때려볼게요. 별로 안 달 것 같지만 너무 안 다네요. 안 달아도 한 방에 쓰러졌네요. 아 안돼 리자몽. 괜찮아요. 저 기력의 덩어리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면 저는 개굴닌자로 바꾸겠습니다. 제 리자몽 한 방에 쓰러트린다고 저 상대 포켓몬도 이제 반동 때문에 피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한방 개굴닌자의 파도타기로 쓰러뜨리고 다음에는 아 이제 쾌청이 사라졌네요. 적의 방어막도 없어졌고 다음에는 드래곤타입 포켓몬이 나온대요. 이 포켓몬이죠. 얘 지금 화살표 리자몽 왼쪽에 가르키고 있는 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엔 제 화석 포켓몬을 내보내겠습니다. 얘가 드래곤 크루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보내는 겁니다. 뭐 얘 쓰러지면 툰베어도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드래곤 크루를 쓰겠습니다. 한 방이네요. 한 방이 쓰러졌어요. 상대 포켓몬이 좋긴 하네요. 한 방에 쓰러졌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포켓몬이 나올까요? 가디안이 나온다면 이제 가디안이 나오지 않네요. 가디안이 나온다면 이제 챔피언의 마지막 포켓몬인데 이게 다섯 번째 포켓몬인 것 같아요.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호박. 그러면 제가 깨물어 부수기를 쓰겠습니다. 얘도 한 방에 쓰러뜨렸고요. 다음에는 가디안이 나옵니다. 가디안은 페어리에다가 에스퍼죠. 가디안 메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다면 제가 드래곤 크루를 먼저 쓰겠습니다. 아, 지진을 먼저 써야겠다. 지진 메가지나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챔피언이 가디안을 메가지나 시켰고요. 저는 지진을 쓰겠습니다. 포스를 쓰네요. 아! 한 방이야. 역시 챔피언. 역시 메가지나군. 그렇다면 잠시만요. 누굴 쓸까? 강철 타입 페어리 타입이 강철 타입이 약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몰라요. 얘가 강철 타입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강철 날개. 강철 날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네요. 강철 타입 기술이 약하네요. 그래서 강철 날개로 마지막 포켓몬을 쓰러뜨렸습니다. 포켓몬 Y에서도 챔피언을 힘들게 이겼네요. 저 챔피언 또 이겼고요. 정당 등록도 해야죠. 이거 비디오가 시간이 다 끝나가네. 잠시만요. 얘 대사 다 뭐 넘어가 버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전당 등록하는 방으로 올라가네요. 리그 천장으로. 그래서 전당 등록하는 데가 왔습니다. 아 저장하고 있네요. 전당 등록. 저 앞에 전당 등록 기계가 있어요. 저거 작동시켜야 되니까 빨리 앞으로 가서 끝내버리죠. 이거 그래서 이제 전당 등록하는 기계 포켓몬을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슈퍼볼이 두 개 있어요. 몬스터볼 4개하고
아이고, 포켓몬 Y도 이제 끝냈네요. 1차 엔딩까지. 제 포켓몬들이 이제 한 마리씩 나오네요. 포켓몬스터 X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영어로 포켓몬 리그 챔피언의 챔피언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걸로 엔딩은 제가 이미 아시니까 포켓몬스터 X에서 제가 엔딩은 안 찍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